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연구자 자신의 암을 두 번이나 고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자가 암에 두 번이나 걸렸는데요. 그때마다 이것을 먹고 암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식품의 그 성분 중에서는요. 발암의 위험 인자를 방어 인자로 바꾸는 힘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 잘 들으시고 매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가면요. 팽이버섯의 주요 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나카 박사라는 분이 1972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5년간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신기한 게 발견돼요. 팽이버섯 농가에서는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나가노현 전 지역의 암 사망률과 비교하면은 이 나가노현에서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암 사망률은 6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팽이버섯을 뭐 직접 키우고 하니까 훨씬 더 일반 가정보다 팽이버섯을 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 팽이버섯을 재배한 농가들의 암 사망률이 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은 팽이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그 집보다 60%나 암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이 팽이버섯을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팽이버섯은 식품 속의 발암 위험 인자를 없앨 뿐 아니라 반대로 방어 인자로 변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발암 인자를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발암을 방어하는 인자로 변환을 시킨다. 굉장한 힘이죠. 이 데이터는 팽이버섯과 암 사망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체를 160.1로 봤을 때 나가노현의 남자는 90.8, 여자는 69.3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팽이버섯 재배 농가를 봤더니 전체를 97.1로 봤을 때 남자는 57.5, 여자는 39.7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인 수치도 160.1에서 97.1로 낮아졌고 성별 비교를 보더라도 남자 90.8에서 57.5로 여자 69.3에서 39.7로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자가 이제 암에 걸립니다. 자신의 직장암과 피부암 이 두 가지 암에 걸리는데요. 이때 팽이버섯 추출물을 이용을 합니다. 일단 먼저 직장암이 먼저 나타났는데 63세에 나타났고 93년 1월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수술은 이제 못하고 하루에 FEH-G 이것을 1800mg씩 두 달을 먹었다고 해요. FEH-G는 팽이버섯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2개월 후에 암의 크기가 직경 30mm에서 12mm로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암이 줄어든 거죠. 또 FEH-G를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에서도 암세포가 사실상 증식을 멈춘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밑에는 실제 이제 이 연구자의 실제 그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68세에 피부암이 나타납니다. 98년 5월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 5년 후에 왼쪽 뺨에서 피부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직장암 때문에 이제 그 FEH-G 팽이버섯 추출물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피부암이 또 발병을 하니까 이 복용량을 1800mg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종양이 급속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났을 때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실제 이게 이제 이 연구자의 이제 그 피부암인데요. 98년 5월에 이제 저 정도로 시커멓게 보이는 게 피부암. 근데 이제 99년 1월에 보면은 뭐 많이 옅어졌죠.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그리고 99년 7월에는 아예 이제 사라진. 굉장히 옅어져서 완전히 이제 소실된 이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팽이버섯 추출물을 먹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팽이버섯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팽이버섯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팽이버섯은 일상의 식품이죠. 그래서 뭐 딱히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연구자는 암 예방을 목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된장국이나 전골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물도 같이 먹을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건더기에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찌개나 전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분들이 국물에 다 녹아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을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발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찜에 팽이버섯 10g을 넣고 이것을 전부 먹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팽이버섯 어떤 걸 골라서 먹으면 될까요? 구입할 때는 전체적으로 탄력 있고 줄기가 가지런하며 흰 것을 골라야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암에 있어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은 연구자의 암을 실제로 두 번이나 고쳤다.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H-G 추출물로 효과를 봤는데요. 이것은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이제 물질이니까 팽이버섯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골이나 국에 팽이버섯을 넣고 먹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팽이버섯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두 개 묶음에 1,000원, 뭐 많게는 세 개 묶음에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값도 굉장히 저렴한 버섯 중 하나고,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식감을 좋아하진 않는데, 뭐 맛도 뭐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아서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버섯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싼 뭐 건강 보조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사 드시지 마시고, 이런 신선한 항암 식품을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최고의 항암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팽이버섯 말씀드렸는데요.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결코 굉장한 어떤 식품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상의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식품 중에서도 항암력이 뛰어난 것들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